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것이라도 절대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고 또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게 손자가 태어나 이름을 지으셨던 분이신데 어머님이 오늘 아침 돌아가셨다고 아니나 다를까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를 어찌해야 하냐고 묻는 전화가 말입니다. 네, 이는 아마 여러분들 중 거의 모두가 겪어야 하는 딜레마일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 열아홉은 이런 말씀을 다 하실 것이라는 거죠. 분명 이것 말고도 돌아가신 분의 유품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물건은 보관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물건은 꼭 버려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유언이라고 해서 모두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분명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나 죽거든 화장을 해서 고향에, 아니면 산에, 아니면 강에, 아니면 바다에 뿌려달라는 말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평생을 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제 반쪽짜리 형이란 양반이 이런 짓을 했기에 저는 지금도 명절만 되면, 제삿날만 되면 혼자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정말 여러분의 평생의 한으로 남을 거예요. 물론 풍수적으로도 며칠 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부모님과의 인연의 단절을 만드는 것으로 절대 조상법을 얻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어리석은 행동이고 말이죠. 여러분, 혹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네, 그것은 홧김에 한 말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홧김에 마음에 없는 말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절대 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유언을 가장한 화풀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런 말 들어서 저처럼 평생을 한을 안고 살아가는 일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유품은 물려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진 물건들로 인해 많은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물론 누구는 절대 유품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다면 부모님이 남기신 금, 보석, 귀중품, 돈, 유산,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품이니 버리거나 태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유품이니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유품을 태웠던 것은 부모의 살림살이가 필요가 없고 또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버릴 수도 없기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가치가 있는 것은 무조건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모님의 모든 물건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신 물려받는데 아무런 해도 없다는 것 꼭 알아주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사진은 꼭 이렇게 보관을 하십시오. 여러분, 사진은 풍수에서 영혼을 간직하는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죽은 사람의 사진을 집에 거는 것을 풍수에서는 절대적인 금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부모님의 사진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여 집안에 부모님의 사진을 거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첩, 즉 앨범에도 부모님들의 사진을 그대로 보관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네, 이것을 모두 한 곳에 모아 깨끗한 상자에 담아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중 한두 장 정도는 여러분의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든 아니면 따로 이 책상 서랍에 넣어두시든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저도 제 지갑 속에 돌아가신 제 어머님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소중히, 정갈히, 깨끗이 잘 보관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예의고 또 존중인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이 부모님이 아니라도 보관하실 것은 앞서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접어서 돌아가신 분이 안 보이도록 보관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생전에 받은 물건은 유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물건은 물려받은 물건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유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유품은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부모님들의 비싼 옷이나 보석, 반지 같은 것들은 유품이 아니기에 이것은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이죠. 네, 과거에도 양반집에서는 쌍가락질을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절대 유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골동품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것이 무엇이든 생전에 받은 물건들로 인해 고민하거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 친구, 그 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버릴 유품은 꼭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 유품을 태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존중과 대우를 나타내는 수단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쓰레기처럼 함부로 취급을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유품 처리 업체에 맡기시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모든 물건들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하여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쓰레기 봉투에 유품만을 모두 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네, 현대에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소각이 되기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유품과 다른 쓰레기들을 같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시는 일만은 없도록 하세요. 네, 이것은 유품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라 앞서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유품만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아서 꼭 잘 봉해서 버리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절대 다투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볼썽사나운 것이 장례를 치르면서 돈 문제, 즉 유산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투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타인의 입장에서도 그러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정말 없을까요? 그럼 왜 장례를 치르시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돈 문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다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말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남기신 돈 문제로 인해 그러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장례는 다 치르고 돈 문제는 그 이후에 법적으로 하시든 서로 협의를 하시든 하세요. 네, 장례를 치르는 시기 동안은 절대 형제간에 자매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부모님은 편안하게 한이 없이 떠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형제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장례는 마치고 이야기하자고 잘 타이르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그 후손들은 최소한의 조상복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이것만은 꼭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될 듯하네요. 네,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든 돌아가시기 전에 쓰셨던 친구는 절대 다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쓰셨던 수저나 식기는 절대 다시 쓰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양말, 지갑, 장갑, 모자 같은 것들은 절대 다시 쓰는 것이 아니며 또한 늘 착용을 하시던 것 역시 다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 돌아가신 분의 유품 중 반지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변형을 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을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